안녕하십니까, 돌도사입니다. 오늘은 12월 28일 화요일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은 학교 정모장 파동을 하고서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보이는 이들은 중국 토종석이라는데, 이거는 중국 남쪽 지방에서 나오는 산돌입니다. 요거는 중국 사천성 문양소이고요. 산경이 아주 재밌게 잘 나왔습니다, 이게. 요건 덕산돌인데, 그 모양이 기가 막히게 잘 나왔습니다, 형이. 이건 우리나라 국내 동해바다에 있는 한섬이라는 곳에서 나온 해석입니다. 문양이 아주 기가 막히죠, 이게. 가로줄무늬가 컬러도 좋고. 요거는 따완석입니다. 대만에서 온 돌이죠. 요거는 물고기 세 마리가 들어있는 화석입니다. 이 화석은 몇억 년 전에 형성된 거죠, 이게. 물고기 세 마리가 아주 컬러도 진하게 잘 나왔어요. 지금 동양화 그림을 그린 것 같으네요, 꼭. 요거는 물고기 꼭 명태만한 게그 양각으로다가 이렇게 화석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것도 양각으로 된 화석이죠. 또렷하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, 아주. 요즘은 화석 이런 게 구하기도 힘들어. 이게 개미집처럼 생긴 문양에 있는 중국 사천성 돌입니다. 이거 산수경, 산, 바닷가에 기암돌 문양석입니다. 요거는 산경에 기가 막히게 되어 있고, 위에 여명이 벌겋게 딱, 가운데에 펜지 달인지 떠 있고 그러네. 요거는 암모나이트인데, 암모나이트가 위에도 박혀 있고, 앞에도 박혀 있고, 그렇죠, 이게? 좌대도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암모나이트를 위에서 본 겁니다, 이거는. 요거는 이른바 땅콩석이라는 돌인데, 이게 중국에서 온 겁니다, 이게. 요거는 덕산 쪽에서 온 돌인데, 그 머리 모양이 좀 희한합니다, 거기에 보면. 몸체는 이해가 가는데, 머리 모양이 좀 무슨 사무라이처럼 생겼어요, 모자 쓰고. 요것도 중국 사천성 문양인데, 구름하고 이렇게 싹, 환경이 되게 잘 나와 있죠. 이것도 사천성 문양석입니다. 이건 강원도 정선 목문석인데 문양이 너무 또렷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. 이게 뒤에는 깨끗하게 하얗게만 돼 있고 암염만이라 쓴다. 요 돌도 이게 중국 돌인데 이게 시커먼 부분이 전부 양각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게 하얀 부분을 갖다가 이게 에어 처리했다라던데, 요거는 남한강 문양석이죠. 요것도 남한강석인데 산경하고 태양이 딱 있습니다. 잘 나오긴 했는데 이게 약간 문양이 흐린 게 문제네. 이것도 중국 토종석입니다, 이게. 비림 토종석이라고도 그러죠, 이게. 이건 문양이 약간 흐려서 그렇지, 이게. 문양은 잘생겼는데, 생긴 게 잘생겼는데. 요것도 남한강 돌인데, 이게
한복 입은 여인이 긴 치마를 갖고서 서 있는 건지 드러누워 있는 건지 그런 애에게. 이것도 남한강돌입니다. 요거는 대만에서 온 까통석인데, 이 처진 모양을, 이제 양석이 처진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. 희한합니다, 이게. 그걸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.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생길 수가 있는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. 요건 인도네시아에서 온 감자석이라는, 감자가 아니고 실제 돌입니다, 이거는. 감자는 아니에요. 돌이고. 이거는 계열석이라는데 검은색 바탕에 돼 있어요, 이게. 계열석은 빨간 것도 있고, 노란 것도 있고, 초록색도 있고, 여러 가지라네. 석질도 아주 단단한 겁니다, 이게. 이것도 기림에서 나온 토종석의 일종인데, 약간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같이 옆에 이렇게 놔뒀네요. 이것도 토종석 종류입니다, 이게. 토종석이라는 건땅 속에서 캤다는 뜻이겠지, 이게. 이거는 중국 남방의 산돌이라 그래, 산종석이라. 이것도 땅 속에서 나오는 돌입니다, 이것도 사천성 문양인데, 이게 산 문양이 잘 나와 있죠, 이렇게 경치하고. 능선하고 산 문양이 잘 나와 있고, 이거는 덕선도보다 보입니다, 이거는. 동해바다 이게 있는 한섬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해석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다음번엔 더 재밌고 소장할 만한 돌을 가져와서 석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